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. 이런 프로그램은 값이 안 됩니다. 한번 짜놓으면은. 그리고 디지털 특성은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냥 조작 프로그램에다가 조작률만 집어넣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숫자를 만들어줍니다. 그 숫자를 가지고 선거 결과를 결정한 겁니다. 사전투표에 조작된 수치를 당일 득표수에 여러분들 더해가지고.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당연히 꼭 같은 기계를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조작하게 되고 꼭 같은 기계를 가지고 지방선거도 조작을 하게 되고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을 이런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서울시 교육감도 조작을 할 수 있고 서울시 구청장도 조작을 할 수 있고 서울시 구청장을 여러분들 장악을 했으면 그다음에 서울시의회를 다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다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서울시를 도둑질을 할 수 있으면 대구도 도둑질을 할 수 있고 부산도 도둑질을 할 수 있고 강원도도 도둑질 다 도둑질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조작 프로그램은 한번 정해졌으니까 고정비가 투입돼가 기계가 공장이 만들어진 겁니다.